뭐라? 겉은 화려한 나비일지 모르나 속은 여전히 애벌레인 것이지요. 천박한 걸. 가버려. 가버리라고! 다 내버릴 거야! 아! 사인다 의성군, 잘난 척하는 양반꽃들 모두 다 죽여버릴 거야. 않습니까? 이야, 죽인다. 네놈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비익당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신비한 여인이 있다 들었소만, 이리 따로 만남을 청해주니 예인들이 나를 아주 부러워 죽겠군요. 과찬이십니다. 그래, 날 보자 한 연유가 무엇이오? 나리를 알고 싶습니다. 듣던 대로 보통 모란이 아니시구려. 명국은 어떤 곳이옵니까? 조선과 달리 드넓은 세상이라 하던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람 사는 데야 다 똑같지. 허나 겨우 종이 한 장 때문에 작은 조선까지 오다니 대국이 어찌 그리 속이 좁단 말입니까? 명나라 황제께선 정녕 종이 문제까지 신경을 쓰신단 말입니까? 절세의 예인께선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가 보. 그딴 복잡한 일랑은 접어두고 술이나 마십시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 그럽니다. 사신 접대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니까요. 일면식도 없던 처음 보는 여인에게 도움이라니요. 이렇게 술 친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말고요. 오늘 묘한 매력의 여인네가 나를 찾아왔더군. 흑모란이라고 하던가. 내 보기엔 필시 그 여인 민치형 쪽과 관련돼 있을 걸세. 흑모란이 민치형과 무슨... 고려지일로 내가 명해서 돌아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네. 아, 그리고 그 손등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 표시 곱게 자란 여인은 아닐 것일세. 이걸로 노림도 없어. 밀린 세금 다 갚으려면. 삼천장, 열 장에 한 양씩 판다고 해도 달포 안에 도저히 밀린 금액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말미를 좀 더 주셨으면 합니다.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겠소. 이 약조대로 땅 문서, 집 문서를 몰수하는 것은 물론 부인까지 관을 능멸한지 벌을 받아야겠지요. 말미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허, 한 입으로 두 말할 거면 약조는 왜 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어.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틀림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약조대로 반드시 집행할 것이니 그리 알고 돌아가시오. 아, 참.
단 하루도 연기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오. 우리 것보다 좋다니. 이걸 만들어냈단 말인가? 유민들이랑. 아, 예. 만들어내는 종이의 질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작거리에 방이 붙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유민을 만들어 바치라는데? 어? 최고 품질 고려질을 만들어 바치는 자에게 시전 자리는 물론 조지서 납품 권까지 준다니구먼. 아니 시전의 자리면 기와 지금 몇째 값인데. 무슨 방이 붙은 것 같은데요. 최고 품질의 고려지를 납품하고자 지원할 업자들은 경합을 위해 말일 신시까지 조지서에 견본지를 제출하라. 아니 뭐라는 거야? 나도 몰라. 아, 모르는데 왜 안 좋겨. 제대로 된 고려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살 길이 활짝 열릴 거란 뜻일세. 아니, 저희 빚도 다 갚고요? 어디 빚뿐이겠는가. 평생 배고를 걱정 없이 살 듯이네. 평생 배불리? 그럼 우리 부자 되는겨? 어, 근데 그 지난번에 장원 지물전에 샀던 그 종이는 고려지가 아니었던 겁니까? 아니니까 이런 방이 붙지 않았겠나. 팔봉 할아버지도 그러지 않았나. 예전에 만들던 고려지랑 많이 다르다고.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절체절명의 기회일 듯 싶네. 아니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죠. 어? 다들 힘내라고. 어서 가세. 아시 얼른 가요. 우리 성일세. 사람을 어찌 보고 이러는가. 나를 죽이려는 겐가? 그리고 저기 저것들 어서 치우게. 저것 때문에 직사께서 노발대발 하셨네. 나으리 오셨습니까? 이게 누군가? 민참이가 여기 파주까지 웬일인가? 지금은 입고를 해야 할 시간 아닌가? 이러다 정들겠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야, 한직에다 사신 접대가 주임무고 의성군은 종친의 소문난 파라코 아닙니까, 제가? 뭐 저야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도 되지만 공사 담당하신 민참이는 대궐을 지켜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송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직사께 그저 인사를 여쭙고자 했을 뿐입니다. 인사를 아주 제대로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어서들 들어가시지요. 직사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침하시자마자 소대에는 아직 아니어 오셨느냐 물으셨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일전에 얘기했던 의성군일세.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시죠. 니놈이 또 수작이구나. 사흘 후까지 내 눈앞에 진짜 고려지를 가져오시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진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간 조선이 우리를 속였다고 황제 폐하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소이다. 사흘이라니요. 우리도 자세한 내막을 파악해 보아야 하니 말미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열흘은 필요합니다.
봤어. 이것도 소대인이니까 내가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이오. 보름. 이보게 의성군. 이 무슨 무례인가? 보름이라니. 황명을 받드는 직사의 말이 우습게 보이는가? 황명을 받들지 못하면 직사께서도 황제 폐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사의 영을 받들 수 있어야 직사께서도 황명을 받들 수 있을 것이니 말미가 더 필요하단 말이었습니다.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보름 뒤면 제대로 된 고려지를 대인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성군 너의 배포가 대국 사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더냐? 보름 안에 내막을 조사하고 진짜 고려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하.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의성군은 듣거라. 지금부터 고려지 관련 비리 조사와 고려지 제조의 전권을 의성군에게 위임할 것이다. 허니, 조지서 관련 납품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국문을 하도록 하라. 전하! 전하! 지금부터 과인의 말에 왈고 알부하는 자는 결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오. 샅샅이 뒤지거라! 예! 고려지 관련 문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압송하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이제야 모든 악의가 맞아떨어지는구나. 부채를 만들어 바치고 느닷없는 매사냥을 제의해 강도를 그려내면서 고려지가 어쩌고 저쩌고 소세양까지 동원해 명황실을 움직인 것이다. 이 민지영을 찍어내려고! 넌 속히 돌아가. 조지서 관련 자국부터 모조리 치워라. 예, 그리고 신씨 부인, 그 여인네를 잡아 가둬라. 호랑이 사냥의 술 미끼니라. 알겠습니다. 가자. 예, 네. 하이, 하이. 맞잖요. 나졸졸이다. 의금부. 의금부? 의금부는 또 왜 그런디야? 아니 근데 뭔가 우리를 잡으러 온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왜 삥 둘러선 거요? 이씨. 고려지 경합대까지 주요 지방은 모두 철저하게 경비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네. 에? 뭐? 그럼 뭐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요? 그러네.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요. 사방을 경계하라! 예! 예! 오, 아이 진짜 그런 것 같네. 신씨 부인, 그 여인네를 잡아 가둬라. 광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이한 일이야. 의성군이 벌써 손을 썼구나. 가자. 골목만 찾아가고 옷장 사는 곳을 지고 선비방이만 찾아가고 아내 좀 받는
먼저들 가세요. 예, 아저씨. 걱정 사연은 들으시고. 맞다, 멋져 보네. 목포도를 보았어. 그것을 어찌... 나 참으로 행복했어. 난처한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붓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난처한 부인네들을 줄줄이 나타나게 하면 되겠구려. 20년간 녹슬지 않은, 아니 떠덕 농이고 되살아난 그 목포도를 보면서 내 참으로 설레이고 행복했소. 지금 저에겐 사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보는 눈도 있고요.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런 어쩌나. 이 줄게 또 있는데 이거. 이건 또 뭡니까? 고려 충렬왕 때 조공품으로 건너간 종이요. 좋게 2-300년 이상은 묵은 종이요. 내 명국에 사랑을 보내 어렵게 구해왔소. 아니 이렇게 귀한 값을 어찌. 명나라 황실에선 이 종이의 질감을 제일로 친다 하오. 시간이 없소. 유민들과 함께 고려지를 재현하는 데 쓰란 말이오. 하지만 저자의 고려지 경합에 대한 방이 붙었잖소. 팔도 각지에도 곧 소식이 전해질 것이오. 부디 운평사 고려지를 꼭 재현하시오. 하여 그 종이 위에 꼭 그대의 그림을 그리시오. 이만 먼저 가겠소. 그 녀석이 또 왔던데요? 그 녀석? 현룡이요. 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는 게냐? 응? 너 또 사라졌다고 집에서 난리 나면 어쩌려고? 응? 자진 출제라면 자진하여 학당을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제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진 출제를 당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저를 자진 출제 시키셨어요. 오늘은 심지어 맹지에 가서 하루 종일 장작으로 옮기라시옵니까? 아유 저런, 응?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처음엔 또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기에 화도 좀 났지만 내심 저도 중박당이 기대했던 것만 못해 실망했던 참이긴 했었습니다. 참후 부인들께서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아버지와 외조부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 어미를 둔 아이들과 더는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거라, 어? 그 금묵자학이라고 하질 않느냐. 그런 아이들하고 섞여 지내면 현룡이 너도 망한다, 어? 그럼?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아니 왜? 왜 갑자기 또 속이 상해? 아버지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들어 아버지가 참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심히 복잡합니다. 아,
아씨, 언놈이냐? 잠이 오는가? 아. 언놈이냐니까? 이게 윗사람에게서 탑돌이 200바퀴 탑돌이 할다가 대빠가 봅니다. 탑돌이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오늘은 탑돌이 내일은 아, 스님 성불하세요. 고기 먹고 싶다. 스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시에 붙을 가망이 있어 보입니까? 예, 과시 공부하는 선비들만 20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서책 보따리 들고 딱 걸어 들어오는 모양새만 봐도 아, 저 선비는 초시, 저 선비는 폭시, 저 선비는 장원급제 감이 옵니다만 저 선비는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절간에서 고기를 찾지 않나. 잠깐 쉬었다 가자꾸나. 햇살이 좋다. 윗사람에게서 누구야? 나야? 지금 잠이 오셔, 이 방국에? 나 안 잤는데? 아우씨! 아우씨! 아우, 확, 퀵!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뭐 실성한 놈이네, 저. 지가 날 아냐고. 아니, 졸리면 뭐 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절에 웬 포졸들이 다냐. 아유, 달라. 여보시오. 여기 이현수 한 분 계셔? 저놈, 저놈이요. 여보시오! 아. 혹시 이현수요? 내가요? 글쎄요. 사역원에 인간되었기에 알려주러 왔어. 뭐 동명인이 있을 수도. 수진방에 사는 이현수 아니요? 우리 동네가 수진방. 내가 이현수 왔소이다. 아. 제가 도대체 이거 뭐 무슨 연이? 박수이공 사. 아, 나야 이거 나 덕수이공 원수 108배? 나랑 맞았다요. 아, 놀랬어요. 대체 무슨 뒷배를 가졌어? 아니, 뒷배라니요? 원하는 대로 보직을 골라서 주기로 했다는데. 그 사령생활 1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봐. 아니, 나도 산공부 생활 20년인데 이런 경우는 나도 처음이지. 나 놀란 거 봐. 나 심장 뛰어. 여튼 축하드려. 수고해, 수고. 최선을 다해줘.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보, 부인. 뭐라고 계십니까? 예. 재물이 하도 안 풀려 답답한 마음에 기도라도 하면 답을 주시려나 싶어서요. 그러셨어요? 네. 온평사 큰 스님께서 매일같이 첫 새벽 산 위에서 떠온 새물을 바치고 절을 하셨습니다. 수월 관음도 앞에서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관세음 보살 안에 답이 있다. 라고. 수월 관음도요? 예.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불화라 들었습니다. 양류 관음도라고도 하고. 예.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천상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달라 스님을 조르고 또 졸라 떨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이라니 무슨 그림 말씀입니까? 아까 스님께서 갈무리에 감춘 그 그림 말이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안에 답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그림 안에 운평사 고려지 비법이나 무슨 단서가 들어있진 않을까요? 예? 운평사 수월 관음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불타고 잿더미가 된 지 오랜데. 그 참극이 일어나기 직전 큰 스님께서 관음전 어딘가에 그림을 숨기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관음전 마룻바닥 아래로 빈 공간이 있었더랬습니다. 혹시 그곳에 숨긴 게 아닐까요? 그곳이라면 불에 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숨긴 게 맞다면 당장 가야겠어요. 운평사로요. 혹시 모르니 덤번지를 만들 재료와 도구전 가지고 운평사로 가야겠어요. 당장이요? 예, 한시가 급합니다. 아니, 어디 가십니까? 강릉 운평사로 가야겠네. 운평사라면 할배가 고려지 만들었던 곳 거기입니까? 그렇다네.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곳에 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수월 관음도를 찾는다면 우리가 풀지 못했던 고려지 비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전 지금 집에 가서 떠날 채비를 할 테니 첫 새벽 동구 밖에서 함께 만나 출발하시죠. 예, 아씨. 향아. 예, 너 남아서 안팎을 잘 챙겨라. 예. 어디 간다는 거야? 어? 원평? 저리 비켜. 뚜둥. 이게 바로 사령장이다. 이 애비가 드디어 나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단 말이다. 정말입니까? 아, 정말이지 그럼. 사역원 칠품 관원이 되었단 말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요거는 강정, 요거는 떡이다. 풀어보거라. 이 많은 걸 무슨 돈으로 사신 겁니까? 벌써 녹봉을 받으셨을 리는 없고. 어디 은가락지라도 주업하신 겁니까? 에이, 가락지는 이제는 이 애비가 과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책을 팔았다. 어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제. 어, 지긋지긋한 공부. 책을 파셨다고요? 아버지 대체. 아, 시끄럽고. 이젠 말이다, 이 녹봉을 받게 되면은 니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이다. 갈비, 니들 갈비 좋아하지 않느냐. 갈비는 이 애비가 매일 사줄 것이다. 매일. 댕기, 저는 댕기요. 아, 여자애라고 댕기를 바로 찾네. 알았다, 저작거리에 깔려있는 댕기는 색깔별로 다 사주겠다. 중간에 잘리지만 마시고 열심히 다녀주십시오. 또 108배 하면 된다. 얘들아, 어미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관원이 되셨답니다. 댕기를 색깔별로 사주시겠답니다. 색 팔아서 똑도 사셨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부인, 앉으시오. 얘들아, 앉거라. 자, 애들이 말한 그대로요. 예, 부인의 지아비가 조선 문물 교육의 중심 사역원에 정식 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역원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이게 바로 사령장이고 이거는 관복을 지어 입으라고 하사 받은 비단입니다. 이거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이거 봉황이요, 봉황. 아니, 어떻게...
이건 확인데. 저기 이제 밤이 깊어가니 너희들은 얼른 가서 자거라. 자, 어서 일어나거라. 자. 응? 오늘 좋은 날이니 여기서 다 같이 자면 안 됩니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자, 너희들 빨리 서나! 앞장서거라! 빨리 자, 들어가. 자, 가서 이 떡이랑 가지고 어? 떡 먹으면서 이 강정이랑 먹으면서 빨리 가. 자, 예, 빨리 가. 자, 서나. 나가라, 빨리. 이거는 다 큰 놈이. 빨리 가. 자,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자는 것이다. 좋은 밤 되세요. 빨리들 자거라! 아니 같이 빨아줄 수도 없고 이거 빨래를 아 지금 부인이 조금 이따 들어오시면은 방이 환해 부끄러우실 게야 너무 오랜만이니까. 불을 꺼드려야 되겠지. 아, 수영. 부러져. 이제 다 끝난 게요, 부인. 다 끝난 게. 아, 아직도 안 끝난 게요. 아, 내가 무슨 호래비도 아니고. 서방님 날 샜네 날 샜어 어? 해 떴을걸?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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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잠깐 졸았는데 뭐야? 서방님 서방님의 관원 되심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하며 조심히 하는 것은 관원의 마음가짐으로 100번을 강조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들과도 부디 화합하며 잘 지내시고 제가 없어도 아이들 잘 챙겨주십시오. 강릉 운평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다녀오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왔구나! 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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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놈 자식이 또! 잘 있었나? 또 오셨어요? 따라오시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말로 하십시오, 말로. 말로 하라. 그래. 종이 공방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지시는 잘 행하였고 그러니까 그게 마님께 딱 보고하러 오다 참이었는데 이놈의 망할 손목 아진가 그러니 마음을 안 따라주고 따로 노는 손이 뭐했을 때가 있겠는가 잘못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시 사임당은 어디로 갔느냐? 뭔가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더 있는지 말해라. 한 끗이 부족하다고. 안 되겠다. 이놈 대갈통을 치거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전리하기를 했는데. 강릉 운평사로 가야겠네. 어디 간다는 거야? 어? 문평? 개평? 평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요. 운평이라고. 운평. 맞습니다. 맞습니다요. 운평. 운평. 운병 맞습니다요. 운병 맞습니다. 그 전에 수월 머신인지 아는 그림을 찾으러 간다고 팔봉할배라는 자는 그 전에서 고려지를 만들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뭐라? 고려지? 무슨 비법을 찾으러 간다고 이런
가자. 걱정 말고 들어가시오. 현룡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허락하신다면 내가 현룡이의 후원자가 되고 싶소. 미친 듯이 가슴은 뒤었다. 숨 막히게 찬란했고 눈물나게 행복했다. 그저서 내 미안하오. 그 세월을 혼자서 어찌 살아왔소. 그대는 그리 사시오. 지금처럼 유민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그게 당신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오. 허나 난 언제나 당신 보이는 곳에 서 있을 거요. 부디 운평사 고려지를 꼭 지원하시오. 하여 그 종이 위에 꼭 그대의 그림을 그리시오. 시린 겨울 눈발 같고 한순간의 꿈만 같다. 그날 우리 단 한 번의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Always love you, 내 전부인 사랑. 내 가슴은 이렇게 저들은 끝까지 방해할 거야. 진짜 금강산 돈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그림이니까. 하지만 잃는 것보다 얻을 게 더 크단 확신만 서면 돌아설 거야. 배짱이 있는 건가 무모한 건가. 서지윤 씨 오기는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바쁘신 분이니 돌려 말하진 않겠습니다. 갤러리 선에 전시된 금강산 돈 가짜입니다.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근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을 리는 없을 테고 살아나갈 방법쯤은 챙겨왔을 텐데. 그 살아나갈 방법이 하나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금강산도 진본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넘기시면 진본 금강산도가 언급돼 있는 미발표 고서의 해당 부분 발췌고요. 미발표 고서라니?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관장님은 제 편이 아니시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금강산도와 그 증거가 되어줄 고서까지 제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사가 시간이 없어 길게 못 쓴다. 선진그룹이 알탱 먹으려고 짜놓은 판에 우리가 걸려들었어.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은 선진그룹이야. 갤러리 선이 비자금 창구니까 거길 뒤져봐. 갤러리 보안 요원 중에 아로테시 후배가 있어. 미리 말해뒀으니까 연락해봐. 그러니까 뭐야, 선진그룹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고 그 바람에 당신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야? 금강산도 담보로 불법 대출 500억 받았어. 그 자금이 실탄으로 쓰였고. 금강산도? 갤러리 선이 걔들 비자금 창구야. 금강산도, 그 갤러리 선에 있는 금강산도는 가짜야. 무슨 일을 하느라 그리 바빠? 이거 중초사지 3층 석탑 아니에요? 응. 원래 보물 5호로 지정됐다가 강등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국보 274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기안별 황자총통. 거북선에 장착된 한포라고 속였다가 그냥 두구두구 치욕으로 남았지. 아, 진짜 개념 없는 것들. 미안하다. 후배 등떠밀고 내가 못 나서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 선배니까 이런 자료 확보도 가능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제기한다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거야. 선배,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모르세요? 두고 보세요. 진짜 금강산도가 다윗 손에 쥔 돌멩이로 톡톡히 할 테니까요. 금강산도가 가짜라는 사실만 밝혀내면 당연히 갤러리 손에 수사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선진그룹 비리까지 도미노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유, 이 귀여운 연기 어쩌면 좋니? 교수님, 제 국제 특성으로 이게 왔습니다. 뭐? 아, 예. 이상한 소리가 있던데. 이상한 소리라뇨?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위작 사건 밝혀낸. 이번에는 라드가 금강산도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만약 거기서 움직이는 거면 역배나 시끄러워질 건데. 국보 추진위원으로 이름 올린 우리들까지 집중 포화당할 겁니다. 라드. 안 그래도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탄원서 문제 얼마 필요해요? 예? 얼마면 되겠냐고 해결하는데. 탄원서라뇨? 정년도 못 채우고 뜨고 싶어요, 이 바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 일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민 교수가 져야 하는 거 똑똑히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민 학장님? 예. 요새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 참 많아요. 그쵸? 관장님께 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아예 누구? 아. 우리 만난 적 있죠? 서지훈 선생 지도교수 민정학입니다. 아, 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교수님 저... 집이 아담하네요. 아, 네, 저 사정상 잠시 머무는 집이라 좀 부끄럽습니다. 서지훈 선생 방이 여긴가요? 아, 예. 아, 선배. 뭐야 또? 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 그래.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안치 그래. 용건 얘기하세요. 올려다보고 얘기하라고? 얼른 용건 말하시고 가세요. 허락 없이 집까지 찾아오는 거 몹시 불쾌합니다. 국보 추진 반대 탄원서가 들어왔더군. 굳이 알려하지 않아도 배우가 서지훈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데는 얼마나 하나? 보증금 2천에 월 50? 그런데 애는 아직 사립학교에 다니고 1년에 등록금만 2천만 원, 거기다 수학여행, 과외비 이것저것 합치면 못 들어도 3, 4천 원 들겠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반년? 경제사범으로 종족 감춘 남편의 빚쟁이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보증금 2천 까먹는 거 순식간이겠다. 뭐가 두렵죠? 뭐가 불안하시길래 보증금 2천에 월 50 월세 사는 제재한테까지 와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입 나불거리는 건 여전하시구만. 당당하면 맞서시던가요. 탄원서든 뭐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강산도만 진짜라면? 서지훈 씨,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싸움이라는 건 힘이 균등해야 가능한 거예요. 너 같은 찌그레기들 밟아버리면 끝이야. 끝. 지금 뭐라는 거야? 애미야, 이 사람 뭐라는 거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뭐? 당신 뭐라는 거야? 교수면 다야? 당신이 뭔데? 도대체 얘가 뭘 잘못했길래 지방까지 서둘러서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나가! 어머니! 나가! 어머니!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어머니! 교수면 다야? 어디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곧 알게 될 거야. 결코 바닥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뭐야, 조교들 말처럼 살림이라도 찾는 거야? 백제 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도 없다. 제가 이 동네에서 훈장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제 서당에 나와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한상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응? 처음엔 실수였겠죠. 실수였다 믿고 싶습니다. 안견 금강산도라는 위대한 발견에 순간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부끄러워 마세요. 더 큰 죄인 되기 전에 양심선언 하세요. 순리를 거스르지 마시라고요. 교수들 망신시키지 마시고. 아, 나오라고! 니들 여기 지켜. 지키다가 서진이 집 비우면 안방 좀 털어봐. 예? 네?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진이 집 비우면 안방을 털든 서진이를 쫓든 뭔가 좀 찾아보라고, 어? 예. 예. 니들 뭐라도 건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아, 저 사이코 진짜. 집을 털러. 별걸 다 시키네, 진짜. 서진 소매 나왔다. 지금 뭔가 급한 일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서진 선배 따라가자. 아, 형! 교수님이 집 뒤져보라고 그랬잖아. 아, 집에 누구 있잖아. 일로 와. 아, 진짜 반난 거 아니야? 근데 형, 여기 클럽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하구통을 내고 왜 클럽에 가지? 아, 그러게. 저 고혜정 선배님 그 차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야, 좋게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어디서 난 건데요? 누가 그린 거죠? 이태리 고성 숨겨진 벽장 안에서 수증방 일기랑 같이 발견했어. 혹시 이 미인도 속 여자가 사임당? 뭐예요? 지금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야? 와, 진짜 너무들 하네. 자, 여기 뒤집어 봐봐. 어, 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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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여기. 어. 천천히. 갑자기 벌어졌는데 분명히 안에 뭔가 있어. 얘 처음부터 표구가 좀 두껍다 했거든. 이게 계절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보자. 어머나. 뭐야? 있어, 있어. 어? 윤곽의 형태를 봐서는 먹선을 이용한 그림인 것 같기도 한데. 얼른 떼봐요. 엿기름. 엿기름 좀 구해봐. 엿기름? 그럼 오시겠지. 아, 어?
똘마이들 왜 여기 있지? 그러게. 야. 어서오세요. 이대로 집으로 가요? 쟤들 따돌려야 되잖아. 혜정이 혼자 밤새 지키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건 그렇죠. 다른 장소로 옮겨봤자 쟤네들 또 따라붙을 거고. 빨리 들어가서 미인도 배적부터 풀어야 돼. 역기름 찾아, 역기름. 역기름. 형, 모텔 가려는 거 아니야? 형! 수고해, 수고해. 어, 그리고 저기 이상한 애들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저 둘이 진짜 사귀나? 아무래도 사귀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아, 지금 보고 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 홍대 근처 클럽인데요. 서준 선배랑 고혜정 선배랑 상현이랑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뭐? 예, 그리고 아까 서준 선배는 집에서 나올 때 하구통을 메고 있었는데요. 엄청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구통? 다른 건? 아, 방금 여기 슈퍼마켓에서 과자 몇 개랑 음료수 몇 개랑 역기름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고하지 말고 뭔가 일이 있을 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역기름이라고? 예, 맞습니다. 역기름. 역기름? 역기름. 이 멍청이들! 역기름은 접합된 종이 불낼 때 쓰는 거잖아! 조그란 놈들 그거 다 알아캐치 못해! 거기 잘 감시하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그럼! 상현아. 네? 가서 비닐 좀 구해봐봐. 수분 증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가습기 가져왔어. 오, 좋다 좋다. 이쪽 손.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정신 살아오니까. 잘 돼야 될 텐데, 된 거야. 알아내고 있어? 안견의 금강산도야. 지고 가도장. 안견의 인장. 민교수가 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지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고요. 서주현이,
마음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당장 죄인을 포박해 끌고 가! 술을 과도 그런데 무슨 근자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죽여주지. 잘 가시게. 단 하나의 사랑 I'll raise you. 가요! 가! 아, 갑시다! 오! 그쵸? 괴물들만 가득할 줄 알았더니 너무 멀쩡들 하셔서 이걸 지금 다시 할게요.